최근 해양 쓰레기로 인한 바다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한데요. 바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안전조끼 제작 등 재활용에 나서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수 신항 앞바다입니다. 페트병 등 각종 해양 쓰레기들이 파도에 밀려 방파제 인근에 쌓여 있습니다. 한해 광양항 일원에서 수거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 가운데 폐 페트병만 200여 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자원순환의 가치 공유를 위해 이 같은 바다 쓰레기를 재활용한 안전조끼 540벌을 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저감시키는 천병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과 연계해서 지상에서도 이것을 재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쓰레기로부터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조끼 제작에는 지역 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송광행복타운이 함께 참여해 상생의 가치를 더했습니다. 함께 공들여 만든 안전조끼는 여수 광양항 항만 근로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현장 근로자들도 기대 이상의 품질에 만족스러워하는 반응입니다. 에코 안전조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형광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형광 작업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데 획기적으로 많은 안전 작업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에코 서류 가방에 이어 이번 안전조끼까지 두 번째 리사이클 제품의 생산 공급에 들어간 여수광양 항만공사. 해양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고 플라스틱 자원 순환을 통해 자원 재생의 인식과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